안녕하세요. 쓰리둔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닷가에 배를 하나 추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많이 타고 다녔던 차인데. 자, 오늘 무슨 색? 흰색? 검은색 타고 가겠습니다. 스포일러 올리고. 자, 바닷가까지 길이가 뭐좀 거리가 멀어서 좀 달리겠습니다. 와. 오. 으아! 내 차! 오. 와, 오랜만에 탔는데 차다 구겨졌어요. 아이고, 참. 바닷가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거의 다 왔죠? 좋아. 오우, 내 차. 잠깐만요. 에어백도 다 터지고요. 엄청 찌그러졌습니다. 자, 고침 버튼 눌러볼게요. 오랜만에 눌러! 아, 좋아. 가보자. 이 왼쪽이 지금 바닷가인데, 등대 보이시죠? 배가 어디쯤에 있나? 배 보인다! 여러분, 왼쪽에 등대에 있는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짜라란, 딴딴, 저기 등대 있고요. 저기 배가 보이죠? 지금 여러 가지 배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배로 골랐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자, 저기 돛단배 있죠? 요트라고 그러죠? 요트. 차에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 차문 닫고. 자, 내려가 볼게요. 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에서 수영. 수영 기능 없습니다. 야, 물 위를 달리는 사나이. 와, 자, 이게 바로 이번에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요트. 바다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지금 일단, 요렇게 여기에다 정박을 시켜놨고요. 이제 좀 내일은 좀더 작업해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움직이게, 예, 물살을 가르면서 좀 이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작업이 다안 끝나서 이게 지나가질걸요? 안 지나가지네? 내가 해놨나 보다. 배 위에 한번 올라타 볼게요. 점프. 자, 여기가 바로 요트입니다. 야, 이 요트를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할 생각인데, 바다에서. 과연 탈수 있을까요? 일단 요트도 빠르긴 빠르잖아요? 사람이 달려가서 점프로 딱 타면은 배 타고 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앞에서 타이타닉 영화도 찍고, 여자친구랑. 그리고 낚시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낚시도 하고. 아, 요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요트가 있으면 좋겠, 도세도 올라왔어, 여기! 이게 웬일이니? 잠깐만. 비행기도 꼬리 위에 올라가지는데, 얘도, 올라가 볼까? 안 올라가지지? 안 올라가집니다. 안 올라가집니다. 도세는 더 이상 안 올라가지는데, 저기 대각선. 대각선 돛. 오, 얘는 올라가죠. 잠깐만요. 얘는 이만치 올라왔어요. 오, 캐리비안 해적. 멀리서 뭐가 오는지 보려면 여기 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긴 안 올라가집니다. 네, 이렇게 배를 오늘 간단하게 심플한 배로, 너무 크지 않은 배로 만들었는데요. 뭔가 바다가 허전했었는데, 다음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배가 바닷가로 슬슬 다닐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배에다가
배에 이렇게 사람 태울 수 있는 기능 넣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바다에 가끔 가다 고래도 나타나게 할까? 우리 3D 운전교실에 예전에 나타났던 고래 있거든요. 그 고래도 나타나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배를 작업했고요. 아직은 갈수 없지만 이렇게 작업한 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